11시가 다 돼가네. 대한민국 좁다고 그 누가 말했더냐. 남쪽 나라에는 지금 남쪽 나라가 남쪽 지방에는 온갖 꽃들이 피어나는데 태백에는 꽃은 안 피고 설화가 피었도다. 자, 시청자 여러분, 오늘 저 도깨비가 토요일이라서 아까 이렇게 시내를 돌아다니게 보니까 영업이 좀 이렇게 부진하기 때문에 에이 한백산 눈구경이나 한번 하고 온다 이래가지고 저 위에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인데, 오는 도중에 그 비싼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 난 현장도 이렇게 목격을 하고 이랬는데, 혹여라도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오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아직 그 월동장구를 내리시면 안 되겠습니다, 여러분.
적어도 3월달은 다 보내고 나서 내리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. 도깨비는 4월 초까지 체인, 삽, 이런 안전장구를 내리지 않습니다, 여러분. 4월달에도 난데없이 폭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 한백산이 자 보이고 있는데 호호 저기 온대요. 희한한 현상이 많네. 여러분 요 지금 요 태백산 올라가는 입구인데 벚꽃이 핀 것 같지 않습니까? 벚꽃 마치 5월 초에 태백에는 5월 초에 핍니다. 여러분 5월달에 벚꽃이 만개한 것 같은 멋진 모습이 아이고 눈이 많이 오니 벚꽃인지 눈꽃인지 알똥말똥하여라 알똥말똥하여라. 자 여러분 설명을 혹시 좌우에 눈이 이렇게 안 보인다면은 아 이거 벚꽃이 피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안 믿으시겠습니까? 아 벚꽃이 저렇게 피었구나 이러지 뭐 눈이 저렇게 저런 모양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은데